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수엽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의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육수 끓이기 상편을 영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반응도 좋고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 그 상편 앞단계로 중편을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상편으로 가기 전에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재료는 제가 하편에 영상 작업을 할때 상세하게 종류 들어가는 재료 자체를 소개를 드리고, 지금 오늘 영상 과정은 중편에서는 상편으로 가기 전에 작업을 농축된 육수를 희석하면서 정수기물로 희석해가지고 어느 비율로 희석하고 어떻게 제작이 되나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육수는 지금 이 육수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지금 어저께 한 4시 반에 완성된 농축 액수입니다. 육수입니다. 저 지금 방금 저기에 있는 육수와 지금 주방에 끓이려고 준비된 육수입니다. 이 육수로 정수기물로 먼저 받아놨습니다. 이 정수기물로 받아놓고,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쪽이 하고 수위가 똑같습니다. 자, 농축 육수를 4대7로 희석을 합니다. 4번. 자, 그리고 지금 농축된 농축액을 정수기물에 희석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우리 흔히 염도계로 염도계 자체에서 이 염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염도가 8로 나오죠. 자, 이쪽 편에도. 자, 염도가 8로 딱 나오면은 지금 염도 체크했는데 지금 두통다 8로 나옵니다. 8로 나오면은 사실상 끓이 가지고 수증기가 발생되면은 이 염도 자체가 한 9, 1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감안할 때
물을 조금 더 희석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포가 날 때까지 끓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포가 날 때까지 끓이면은 사실상 한 20분 정도 지금 불을 켜가지고 끓여보면은 기포가 살살 날때 은은하게 됩니다. 은은하게 되었을 때 불을 센 불로 팔팔 끓는 과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것도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체를. 자, 연도팔로 잡고 난 상태에서 물을 1.6리터 한 바가지씩 더 부었습니다. 부어가지고 센 불로 지금 이래 끓이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딱그 물이 끓으려고 지금 폼을 싹 잡습니다. 그때 한번더센 불로 자, 불을 낮춰가지고 안불 불한 개로서 은은하게 지금 갑니다. 은은하게 한 20분 정도 가면은 20분 뒤에 여기서 기포가 보고 오면서 맛있게 육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센 불로 10분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식혀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편에는 농축해서 제가 약한 불로 시작해서 팔팔 끓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중편에는 상편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를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계속적으로 영상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수독수독 시기가 연결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 되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해결의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단계보다 하편 단계에는 모든 가전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파가 어느 정도, 무가 몇 개, 양파가 몇 개, 티포리가 얼마, 기타 등등 들어가는 재료를 나열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편을 작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편에서는 희석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희석 과정에서 정수기 물 7개, 그 다음에 농축원에 정도 들어가는데 농축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제가 딸기다 보니까 염도가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한 바가지 정도가 항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희석하고 난 뒤에 제가 염도계를 찍어봐드렸습니다. 그럼 팔로 딱 나옵니다. 팔로 나왔을 때 1.6리터 한 바가지를 더 이어가지고 팔팔 끓이면 수증기로 한 바가지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끝내가지고 또 절반 정도 들어가지고 그래 식혀가지고 콩나물국이라든지 칼국수 만두백반 육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육수로서 또 홀에 난그온 육수 손님들이 오면은 추울 때 따끈하게 드시는 육수도 정수기 물로 조금 더 연하게 해서 끓여드리면 최상의 온육수가 탄생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어찌 보면 시시하지만 잘 영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의사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팩트를 찾아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육수는 정성의 딸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2단계에서 지금 뭐 슬슬 지금 녹고 있습니다. 녹고 있고. 자, 이 농축 육수는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면은, 농축 육수는 상온에 보관하면은 하루 만에 그 우리가 영탁, 생탁, 막걸리처럼 식초화가 돼 봅니다. 시지 가지고 난지게는 뭐 식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 냉육수 보관통에 넣고 온도를 마이너스 3도씨 정도로 만들어서 그래 보관해야 됩니다. 농축액을 항상 육수는 조금만 등한시 하면은 육수를 그 고생해가 만드는 육수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도 육수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온도 조절이 최고 중요하고 그 지금 보면은 이 육수도 20 가론 그 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육수를 끓이고 있는 거는 10 가론 통입니다. 그게 10 가론 통에서 물을 그 4대 7 비율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온육수가 있습니다. 온육수는 그나마 2대 8 정도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온육수 작업은. 여러분, 그러면은 중편 그 육수 끓이는 법은 여기서 마감하고 그 하편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그 하기로 하고, 그 하편 작업할 때 영상을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또 좋은 하편 영상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